되네요 전지. 네. 빠르게 잘 대처하는 네. 전지. 동메달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16년 만에 동메달. 손으로 잘 받고 있는 김유진. 항상 아래에 있을 때는 조심해줘. 늘 찍기, 늘 찍기.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계속 견제고 설고. 차승 김유진. 늘 찍기. 예. 김유진 선수의 큰 키를 활용한 긴 다리를 활용한 얼굴 공격. 김유진. 예. 금메달. 금메달. 한 잔씩 딸 때마다 키 앞수리가 빡 들어가고 손에 땀을 죽여는 탁구, 정주국의 자존심을 전 세계에 세우고 돌아온 태권도,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태권도 국가대표 김유진 선수, 탁구 국가대표 전지 선수와 함께합니다. 탁구 경기하고 태권도 시합까지 무조건 이겨볼 거야. 짠짜라짜라짜라짠짠짠. 자, 팬 스페셜 반갑습니다. 전지희, 김유진 선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흥분한 거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차분하죠. 네, 놀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는 라디오 함께 여러분 켜두시고 파리에서는 언제 들어오셨죠? 지금 저는 11일인가 12일에 와서. 네. 지금 한 2주 정도 됐네요, 그죠? 네, 계속 바쁘게 일정을. 인터뷰 지금 계속 밀려있죠? 네. 예. 지금 근데 어떻게 라디오 나오는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오, 라디오 자체는 처음이고. 네. TV 출연은 좀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어제 하나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 하나, 아직 말하면 안 돼요. 녹화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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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전지희 선수도 라디오는 처음인가요? 네. 라디오는 처음이고. 네. 오, 게스트 같은 거 이걸 처음 해보시고. 네. TV는요? 아침마당 처음 나갔어. 아침마당 처음 나갔었고. 네. 오늘 사실 여러분 보면 지금 태권도하고 탁구에 콜라보레이션인데 사실 여러분 두 분이 친한지 아직 완전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분의 친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안다 모른다. 하나 둘 셋. 안다. 알기는 안다. 두 분이 파리 올림픽에서 저는 만난 적은 있어요? 빌리지에서는 안 마주친 것 같은데 어. 진천 선수촌에서 저는 목욕탕에서 자주. 아 진짜? 전지 선수는 기억 안 나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 김진 선수 오늘 처음 만났어요. 만나기는 그죠? 네. 네. 이렇게 만나는 걸. 나 근데 선수 보니까 다들 선수촌에서 오며가며 보지 막 눈 인사할 정도도 있고 네.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다면서요. 네. 하기가 몇 명이 되죠? 엄청 많고 그. 오며가며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 그죠 그죠. 네. 하긴 우리 회사 다녀도 사업 인맥 다녀도 다 사실 모르거든요. 그죠. 그렇죠. 아 일단 먼저 우리 태권도 김유진 선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리올림픽 57kg 금메달이고요. 전지 선수는 여자 단체 동메달. 두 분 일단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자 우리 특히 유진 선수 아 파리올림픽의 마지막 대한민국 금메달이었어요. 진짜 딱 주목받기 딱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더 좋았다. 어땠어요? 솔직히. 그냥 마지막 금메달을 이제 안 순간에 어. 그때 파리 공항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목소리 크게 마지막 금메달이라고. 마지막 메달. 마지막 금메달. 네. 하, 그래서 더 좋았군요. 네. 솔직히 나는 관중 MG다? 조금? 조금 할 수 있죠. 없을 수는 없죠. 네. 아 그래요. 진짜 금메달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희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 이제 8강전에서 패했던 독일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3대0으로 이기고 16년 만에 탁구 단체전 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기분 딱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죠. 아, 우리 이덕화님이 철없지 오늘 전지 김진 선수 안 나오셨나요? 보라 보니까 두 분은 없고 아이돌 두 분인데요. 지금 여러분 문을 틀어주시고 앞에 오셨던 모 기자님께서도 쓱 지나왔는데 김진 선수 봤어요. 아, 김유진 선수였어요? 어제는 아이돌이 온 줄 알고 지금 진짜 아이돌이라고 그랬고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죠? 아이돌 같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오늘 처음 들어요. 오늘 처음 듣는 일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아까 전지 선수는 아까 블랙핑크도 신청했는데 또 블랙핑크 좋아한다면서요. 네. 콘서트도 가보셨어요? 네. 블랙핑크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제니요. 블랙핑크 노래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아 거의 다 아는데. 빛이 나는 솔로 따라따라. 어, 이 노래도 좋아하시고. 예. 9738번님 와 철파임의 전지 선수라니요. 저희 딸 최 선수예요. 지금 2년째 탁구 배우고 있는데 전지희 선수 보려고 학교도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안 가고 어. 지금 전지 선수 보고 있대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 임수님도 김유진 선수님 배우 노윤서님 닮았어요. 이거 보는 사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세요. 누구든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진짜 요즘 많이 들어요. 노윤서 변이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영광입니다. 오 지금 딱 그 사진 보니까 이제 노윤서님은 블랙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유진 선수는 화이트거든요. 약간 느낌이네요. 또 누구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김고은 배우님이랑 김연경 선수님도 닮았어요. 있어 있어. 오. 야 진짜 요즘 솔직한 MZ요. 보통 아, 아니에요 할 텐데 또 들었던 거 얘기 또 들어주시고. 김선정님은 전지 선수와 김유진 선수 평상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그럼요 우리 평상시 아까 뭐 목욕탕에서 만난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전지 선수를 당황해가지고 목욕탕? 선수님 목욕탕 있나봐요. 네. 네. 아니 근데 있어요. 그때 만났는데 저는 전지 선수님을 그 좀 유명하셔서 알았는데 저는 근데 엄청 차가워 보이시는 거예요. 오, 아, 그래서 약간 무서웠어. 아, 아 근데 목욕탕 가면 좀 이렇게 사실 좀 냉정해지지 않나요? 아니 근데 뭐 차가운 표정으로 머리 말리고 있길래 그래서 아. 오 진짜 무섭다. 드라이를 어떻게 하셨길래? 기억 안 나시는군요. 아 우리 아이디 라라라님이 유진 선수님 사격의 김혜리 선수와 함께 단양의 자랑 단양의 딸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셨네요. 단양의 딸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고향에서도 반응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체육회 소속이죠? 네. 근데 고향은 충북 단양. 네. 고향에서 지금 반응 어때요? 지금 현수막 달리고 계속.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안 가봤, 못 가봤어요. 아직 못. 누가 사진 찍어 안 주던가요? 사진 찍어서 주셨는데. 네. 진짜 여러 곳에 엄청 난리 났어요. 아, 지금 난리 났죠. 아, 지금 단양에 난리가 났군요, 그죠? 네. 예. 유진 선수가 그러면 처음 태권도 시작했던 태권도장은 어디예요? 거기 단양이었어요? 네, 가람 태권도장이요. 가람 태권도장님하고 연락해요? 연락은 평소에 자주 잘 안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네,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참 또 찾아가봐야죠 고향에도. 네. 0845님이 전지 선수. 네. 저는 탁구 볼 때마다 네트에 걸릴까봐 불안해서 눈을 뜨고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직접 경기하는 선수분은 어떡할까요? 오죽할까요? 팽팽한 스코일 때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나 외치는 구호가 있나요? 하셨는데 탁구 네트를 알아보니까 이게 16cm래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높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비슷한 스코어 예를 들어 11점 내기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막 9-9 이럴 때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작전이랑 그 9-9까지 갔을 때 네. 어떻게 그 지든 이긴든 어떻게 하는 거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계산하고 근데 특히 중요했을 때 더 네트 없이 해야 돼요. 아 네트 없이 없다고 네, 생각하라고? 네트 없이 생각을 해야 공이 앞으로 그러면 까다롭게 가는데 네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연승이잖아요. 이게 본능이어가지고 더 위로 가면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도 상대 치기 편하기 때문에 밑으로 가야 돼요. 아 약간 이해됐어요. 네트가 없더라고 네. 낮게 쳐야 가지. 왜냐면 의식은 붕 뜨죠. 네 맞아요. 뜨면 공이 홀전 때문에도 못 잡고 이게 공 오는 홀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밑으로 쳐야 돼요. 네트 없이 쳐야 돼요. 16cm가 한 13-14cm라고 생각하고 낮게 쳐라. 그렇게 쳐도 돌아봤을 때 영상 돌아봤을 때 진짜 공이 붕 떠 있어요? 엄청 오 역시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네. 4098번님이 지희 선수님 생활 스포츠 탁구의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탁구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참고로 제 친구는 탁구에 홀딱 받아서 세 달 만에 7kg 뺐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탁구 보면 아유 뭐 왔다 갔다 뭐 하겠지만 칼로리 소모 엄청나죠?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땀 많이 나지 않아요? 땀 좀 많이 나 저도 중고등학교 때 탁구 좀 쳤었거든요. 네.
무릎도 되게 아프고요. 아, 맞아요. 땀 많이 나고 진짜 막 힘들잖아요. 관절 조금 부상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탁구선 오히려 관절 부상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탁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했을 때는 선수다 보니까 일반 사람 생각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재밌대요. 이게 상대 있어가지고 상대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승부욕이 생긴대요. 뭐 친구랑 하든 누구랑 하든 이게 재밌대요. 이게 머리 싸워도 되고. 탁구 치면 되게 속상해요. 네. 눈도 좋아진대요. 오, 그럼요. 빈자리 봐야 되고. 네. 머리 진짜 많이 쓰는 스포츠인데 유진 선수는 혹시 탁구 쳐본 적 있어요? 진천 선수촌에 탁구 하는 게 있어가지고 몇 번 쳐봤는데 저는 공이 막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는 공이 지나가요 자꾸. 치기 어려워요. 저는 스포츠 선수가 다 잘해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안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아, 이 구기 종목이 힘들죠? 네. 다른 거는 농구, 배구 이런 거는? 차라리 농구, 배구가 더 쉽지 않나. 탁구 공이 너무 작아갖고. 탁구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전지 선수는 태권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저 혹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네. 그래. 일단 모기통에서 한번 만나고. 5306번님이 단양의 자랑 김유진 선수. 저희 동네는 지금 김유진 선수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가람 태권도도 아직 운영 중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다녔고 저도 서른 넘는 나이에 도장단에서 검은띠 땄어요. 과묵하신 관장님이 잘하던 아이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김유진 선수였다니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단양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사실 아까 유진 선수 과람 가람 태권도라고 얘기했는데 8살 때 얘기했죠. 네. 제가 아는 정보로는 8살 때 할머니의 권유. 네. 여기까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그 권유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세상이 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흉흉하니까. 네. 그래서 몸을 지키라는 의미로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얘기 듣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누구 딱 했어요? 12살 때 도대회를 작은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선수를 하고 싶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아빠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오, 그랬군요. 전진 선수는 몇 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어요? 한 7살 좀 안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했군요. 네, 그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수는 이제 7살 때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네. 선수. 선수는? 한 9살, 10살 때부터 집 떠나서거든요. 떠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수를 했군요. 네. 야, 두 선수와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철가루 들어간 미션을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자, 철파의 올림픽 주관을 받아서 탁구 전지 선수, 태권도 김유진 선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N 행시 한번 받아볼게요. 시제는 탁구 또는 태권도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는 시제로 센스 있는 N행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지 선수 2행시는 거 알죠? 탁구. 네. 탁구야 9, 뭐 네. 9, 네. 9, 9, 81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네, 네. 재밌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행시 약하거든요. 제가 의외로 네. 개그맨들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에게 코스메틱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4부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탁구 국가대표 전지희, 태권도 국가대표 김유진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탁구 경기하고 태권도 시합까지 무조건 이겨볼 거야. 짠짠짠짠짠짠짠. 3부 끝에 N행시 미션 내드렸죠. 탁구 또는 태권도로 여러분 2행시 또는 3행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 철가루들이 다양하게 보내주셨나요? 자 근데 이제 두 분이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자, 먼저 우리 유진 선수가 먼저 삼행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행시는 너무 쉽겠지만 삼행시 보여줄게 해서 자 한번 가볼까요? 태권도로 삼행시 한번 좀 가보죠. 태 태권도를 권 권유합니다. 어? 태권도를 권유합니다. 도 도장으로 가십시오. 도장은 어디죠? 가람 태권도장.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했죠, 네. 전진 씨. 그러면 자 네. 태권도에서 탁구 이행시 갑니다. 탁 탁구를 좋아하는 저랑 9월에도 만나요. 9월에도 만나요. 그렇죠. 다음 달에도 만나요. 다음 달 뭐 시합 있습니까? 네, 있어요. 뭐 있어요? 일단 대회 두 개 있었는데요. 네. 그 마카오에서 챔피언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북경에서 스매시도 있어요. 오, 9월 달에 다 있으니까 네. 우리도 응원을 해야 되겠군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탁구 그다음에 태권도 이행시 삼행시 준비 쭉 읽어볼게요. 자 우리 0207번님 탁구를 오히려 유진 씨가 읽어볼게요. 자 탁 탁하고 치니 구 구운 메달 네. 금메달 금메달인데 아까 발음이 메달을 구운 거죠. 구운 메달 군메달 그렇죠. 멋있어. 우리 남진정님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 전진 씨 태 자, 태 태어나서 꼭 권 권 권유하고 싶 도 도전 운동 역시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태어나서 꼭 권유하고 싶은 거는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박종명님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유진 씨가 태어나서 본 태권도 선수 중에 권 권역에서 제일 이뻐요. 도 도도하고 너무 이쁜 김유진. 아 권역에서 수덕 권역에서. 자 그리고 아 이수민님은 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운 한번 떼주시겠어요? 유지가 탁탁탁탁탁탁구꾸르르탁탁탁탁꾸르르탁 약간 탕후루를 패러디해서 수민님이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에 신고님도 아 이거 또 제가 한번 가야 되겠네요. 예 누가 아 하라고 보내주세요. 운 떼주세요. 탁 탁구 선수 진지 선수가 나온 거요. 구 저기 고기 구워줄 테니까 연락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주셨네요. 자 우리 또 이은주님도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 자 태권도 할래? 권 권도 할래? 권투 할래? 도 도전하고 싶지만 몸이 천근만근 천근만근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 또 1304번님 한번 가볼게요. 태 린이었던 8살 김유진 선수는 태권도를 권유하신 할머니 덕분에 도대회도 휩쓸고 세계도 휩쓸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이게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때 했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네. 네, 분명 아빠한테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자 이제 변준수 선수가 자 탁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전지희 이렇게 아 또 칭찬의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N행시 자 탁구 그리고 태권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선물 받으신 분들 코스메틱 305 보내드릴 테니까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큐트리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전지희 선수님 파리 올림픽 때 머리는 직접 하신 건가요? 뿌까 머리가 기염뽀짝 하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링은 다 직접 하세요 헤어를? 머리 스타일 이렇게 딱 시합 때는 다 제가 하고요. 촬영할 때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지금은 메이크업 받았어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네. 오 미용실 가서 그럼 몇 시 기상? 몇 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한 4시 일어났어요. 5시 메이크업 하고 여러분 왔어요. 지금 보는 남 켜주세요. 지금 머리도 오늘 약간 헤어 드라이하고 쫙 다 했죠? 지금 웨이브 주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 지금 본인이 혼자 하셨나? 와 실력이 보통 혼자 아닌데 혼자 못 할 것 같아요. 메이크업도 지금 다 하시고 네. 오늘 끝나고 또 무슨 스케줄 있어요? 오늘 없어요. 아 없는데 이 철판 라디오를 위해서 네. 4시. 처음 나왔잖아요. 아 라디오 처음 나왔다고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직접 아니 보면 신유빈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앞머리를 바짝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왜 땀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그 공이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잔머리 있어도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거의 다 좀 올백으로 하는 게 왜냐면 서브 올라가면 또 편하고, 머리 튀어나오면 또 네, 넘겨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다들 탁구선수 머리 좀 까더라고 이렇게 맞아요, 이 말을 맞아요. 오늘 뭐 유진 선수는 미용실 갔다 오셨나요? 저 여기 밑에서 메이크업 받고 왔습니다.
오늘 진짜 다들 왜 그랬어요? 오늘 진짜. 예. 네, 메이크업을 바꾸셨군요. 네. 몇 시 기상? 저는 5시 20분 기상. 아, 4시 기상. 좋네요. 커피 81님은 1번 님이 유진 선생님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한데 철가루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다 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태권도 동작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까 할머니가 진짜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초등학교 때 태권도 8살 때 그죠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동작 하나 라디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 딱 도움될 수 있는 거 잠시 서서셔도 되고 자. 딱 윤 선수 섰어요. 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막 뒤에서 누가 덮친다든지. 자 그러면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먼저 좀 하시고. 자 우리 여성분들 진짜 흉흉할 때 누가 이렇게. 저 기본적인 거. 앞차기 얼굴 이렇게 딱. 네. 앞차기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냥 앞차기를 뭐 여기다 때려도 되고. 얼굴로 뭐 턱을 팍 참. 그냥 턱을 딱 차면 돼요? 네. 근데 앞에 뭐 동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압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위급 상황에서는 그런 게 이제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 물건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요? 뭐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발을 네, 앞발을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게 아까 지금처럼 이렇게 빡 하면 남성분들이 아마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놀랄 거예요. 어, 이 여자 뭐지 이렇게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평상시 좀 찢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예.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우리 8300번님 혹시 유진 선수님 주변에도 일부러 발차기 한번 맞고 싶어하는 분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철합띠가 한번 맞아보면 어때요? 또 오락실 펀치 게임도 쳐보셨는지요? 쳐보셨다면 몇 점까지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발차기 한번 맞아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가기가 그러니까 예, 아까 파는 걸 받고 네. 그러면 오락실 펀치 게임을 한번 쳐봤어요? 펀치로는 안 치고 그걸 저는 발로 차거든요. 아, 발로 차! 몇 점까지 나오시나요, 부터? 그거는 근데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차고 그냥 엄청 세게 차고 그냥 아, 제 발 아파서 그냥 아파했어요. 근데 유진 선수가 솔직히 사람이 때린 적 있잖아요. 선수 말고 때린 적은 없나요? 네, 없어요. 아, 선수 말고는 네, 없죠. 네. 그럼 거의 다 쓰러지죠, 그죠? 죽어요. 아, 하긴 김연경 선수 손 배구 저 양효진 선수한테 등장 받았거든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배구 선수한테 손 맞으면 끝장나는 거 아시죠? 탁구 선수는 어때요? 손 매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 아니고. 자 그럼 또 이어서 6588번님이 지희 선수님 단체전이라 그런가 유독 유빈 선수, 은혜 선수와 세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흐뭇하더라고요. 올림픽 후에 세 분이 만나서 편한 시간 가지셨나요? 셋이 콜라에 떡티스 먹으면서 수다 신나게 떠실 것 같아요. 일단 올림픽 후에 세 분이 따로 만났나요? 어제 유빈이 만났었고요. 그 지난주 주말 은혜랑 제주도 갔다 왔어요. 은혜랑 또 은혜 씨랑 네, 둘이에요. 제주도. 셋 다 이렇게 친해요? 네네네 네. 엄청 은혜 선수 그 단체전 끝나고 인터뷰할 때 막 우니까 네. 지 선수가 옆에 풀어주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카레 뭐라고 했죠? 아침에 카레 먹었잖아. 우리 카레 먹었잖아. 인터뷰 울고 있는데 계속 아니 너 인터뷰랑 카레랑 뭔 상관이? 형 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에 카레 먹었잖아. 그래서 세민이 너무 친해 보이던데 네. 그 파리에서 신유빈 선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주먹밥 그걸 네, 자주 드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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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원래 유빈이한테 유빈이 샵 엄청 많잖아요. 네. 유빈 때문에 계속 만들어서는데 유빈이 저희한테 다 넣어놔서 주거든요. 네. 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 이제 저희 것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들어주셨구나. 네. 아 유빈 씨가 이렇게 먹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잘 아무래도 체력 너무 많이 아니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하다 보면 지금 배가 좀 고파요? 배고프는 것보다 저희 경기 3시간 전에 샵장 와야 돼요. 그쵸? 몸 풀고 연습하고 그래서 많이도 못 먹고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먹구나. 네, 배고프는 것보다 조금씩 에너지가 보충이 돼. 네. 그래서 바나나랑 맞아. 이거 드시는데 맞아요. 신유빈 선수 바나나 뺏어 먹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아 먹진 않았어요. 예. 하긴 안 주겠더라고 혼자 이렇게 드셔가지고 띠동갑이잖아요 유빈 선수랑은. 아, 근데도 이렇게 막 친구처럼 잘 지내죠. 네. 예. 유빈이가 언니하고 반말해요 아니면 언니 하셨어요 그래요? 아 뭐 급할 때는 또
그 작전 얘기했을 때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고 아, 그땐 반말하고 그 나올 때는 다 언니 뭐 수고하셨어요 네. 이렇게 네, 아유 그렇군요 우리 모지님이 9살 우리 딸이 태권도에 푹 빠져가지고 태권도장에 가면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딸이랑 파리올림픽 같이 보는데 유진 선수 경기 보면서 저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고 다리가 길지? 라며 감탄하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 뭐를 그렇게 챙겨 드셨어요? 우리 딸 따라 먹일래요 하셨는데 왜냐면 키랑 몸무게랑 그죠? 네. 키가 83입니다. 네, 키가 오히려 저랑 똑같대요. 근데 이제 57kg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뭘 드셨길래? 어릴 때는 일단 할머니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우유도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것도 먹고 일단 저는 먹는 것도 다 엄청 잘 먹었는데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몇 시간? 많이 자면? 그냥 일단 많이 자면 어릴 때는 한 진짜 10시간 이상은 잤고 낮잠 한 번 자면 한 3, 4시간 정도 아, 잘 때 그럼 키로 다 갔구나 그죠? 네. 아, 그리고 또 갔군요. 성장통이 진짜 아팠거든요 밤에 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서 운 적도 있어요 키, 키 큰 사람도 저기 운다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네 진짜 울었어요 오, 그래서 쭉쭉쭉 컸구나 네. 부러워요 그런 통증 안 느껴봤는데 우상 부상 통증만 느껴봤고 성장통 야 이거 명언이다 저는 부상 통증은 많이 느껴봤지만 성장 통증을 한 번도 없었다 키 조금만 크고 싶었어 어, 우리 유디 선생 부상 통증은 좀 있었어요? 저도 부상 통증이 있는데 그래서 성장통도 너무 그 맞먹게 너무 아팠어요 진짜 통증을 두 번 느끼셨고 여기는 부상 통증밖에 못 느끼셨다고 아니 010717번님이 전지 선수 한국말을 잘하는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혹시 K-POP 노래 들으며 배웠나요? 아, 처음 K-POP 잘 모르고요 드라마 좀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 그때 봤던 드라마 근데 그때 온지 12년 엄청... 정도 됐죠 네, 그 내 이름은 그때... 김삼순 봤어요? 아 봤어요 그 봤지 그때 맞아요, 좋았네 맞아요 그때 그거 봤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전지 선수 이게 송혜교 씨 나오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네, 더 글로리도 봤고 네. 송혜교 좋아하시고 그... 또 제니도 좋아하고 예. 아니 근데 아까 한국말 잘하는데 유머가 있지 않나요? 네 좀 있으신 거 딱 그 성장 통증하는데 딱 그때 딱 느껴서 저는 부상 통증은 있고 성장 통증은 없어요 하는데 보통이 아니시면 생각했죠 자 8대 44분 57초 8초 이제 8대 45분이 돼가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노래 듣는 동안 또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좋아요 목욕탕에서 봤다 등등등 샤비국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진 선수 신청곡 뭐예요? 저 기다리다 윤하 노래 좋아하는 가수군요 네.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나보고 싶어요? 네 윤하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아 콘서트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죠? 기다리고 있겠대요 윤하씨 윤하의 기다리다 듣고 오죠 김유진 선수 신청곡 윤하의 기다리다 듣고 왔습니다 8시 48분 54초 지나가고 있고요 김경 선수래 아 청취자분 우리 김경님이 유진 선수 김연경 선수와 닮으셨네요 같이 걸어가시면 자매라고도 믿겠어요 오 아까 본인도 그 아까 우리 노윤서 씨 얘기할 때 또 네. 다른 분 아까 누구였죠 김고은 아 김고은님 하다가 김연경 선수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가 롤모델이라고요 네 롤모델 어떤 면에서 일단 걸크러시한 매력도 일단 좋고 어어. 또 멘탈적인 부분에서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SNS 글 올리는 거 보면서도 많이 위로 얻고 그래가지고 롤모델이에요. 그러면 0922번님 준비 바로 갑니다. 그럼 연습하면서 식빵 외친 적 있다 없다? 연습하면서 항상 나오죠 거의 힘들면. 식빵으로 해 아니면 다른 느낌으로 해요? 그냥 뒤돌아서. 아 이게 진짜 나오는구나. 탁구도 하다 보면 나와요? 아 식빵 남자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남자 뭐 유럽 선수들 뭐 진짜 엄청 아 영어로 이렇게 막 들려요 어떤 그 막 중국말도 많이 하세요 나중에 연습장 한번 오세요 진짜 우길 거예요 다 중국말로 아 그 전지 선수도 중국어 다 알아들으니까 중국 선수가 욕하는 거 듣겠네요 우리는 모르는 오 그렇죠 하다 보면 진짜 나오죠 김신희님이 전지희님 말씀하실 때 그 순둥순둥 느릿느릿 귀엽게 얘기를 하시는데 크크크 빨리빨리 라는 말만 엄청 빨리 말씀을 하시네요 스스로 어? 나 한국인 다 된 것 같은데 느낀 적 있나요? 빨리빨리 할 때는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떨 때 내가 12년 살았다고 했는데 네.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주변에 진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돼간다. 네. 그러면 중국보다 한국이 편하다? 네. 진짜? 네. 어떤 게 이제 편해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커가지고요. 그 생활하는 쪽으로 더 편하고 중국으로 가면 제가 모르는 거 더 많더라고요. 아 이제 중국 가면 네. 네. 모르는 거 진짜 많은 거 같아요. 그 일본인 우리 연애 활동에 사유리 씨도 일본 가면 일본어가 잘 안 나오고 일본 가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중국 가서 한국말 쓴 적 있어요? 가끔 통화하면서 그렇게. 그렇군요. 조경미 씨가 올림픽 경기 내내 저는 지희 선수 피부를 보며 우와 우와 했어요. 제가 피부관리실 원장이어서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거 비법이 있는지요? 오 피부과를 꾸준히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맞아요. 방금 우리 유진 선수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부가 언니한테? 너무 좋다. 둘이서 계속 피부 얘기하고. 피부과 정보 좀. 아 알겠습니다. 아, 피부과 다녀요? 네. 어디 피부과? 강남 중에 또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는. 최고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그죠. 아니 유진 씨도 피부 좋지 않아요? 좋아요. 유진 씨도 피부과 다녀요? 저는 그냥 홈케어. 아 홈케어. 우리 피부과 갑시다. 물어봅시다 지은 선수 어딘지. 그럼 우리는 피부과 어딘지 물어보여야 되니까 그 시간에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지희 탁구 선수 그리고 김유진 태권도 선수 우리 메달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 임수진님이 태권도 꿈나무들은 이제 김유진 선수가 롤모델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김 선수도 이제 국내 대회도 앞두고 있죠? 네. 이제 네. 10월달에 전국체전 있습니다. 아 전국체전 사실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009님이 전지 선수 배우 천우희님 닮은 거 같아요. 두 분 다 배우상이네. 연기자 얼굴이 있어 지금. 진짜요? 네. 9908번이 두 분 만약에 찍고 싶은 CF가 있다면 뭘까요? 광고주들에게 어필 타임 가져봅시다. 전지희 선수는? 피부 쪽이에요. 피부 쪽이에요.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건강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뭐 하냐 물어보니까 울세라. 울세라는 1년에 한번 해야 돼요. 맞아요. 썸마지도 하고요. 썸마지가 뭐예요? 유진이 물어봤지. 네. 리프팅이에요. 여기 전문이더라고요. 피부, 화장품 등등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어떤 거 혹시? 저 유진아. 패션 쪽으로. 나 준비돼 있어. 모델. 패션 모델 쪽으로. 네, 네. 옷 브랜드도 괜찮고요. 네. 아 키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네. 5604번님 전지 선수가 우리나라 탁구 국가대표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전지 선수 화이팅. 전수 아까 탁구 9월에 경기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9월에 경기 잘하시고 또 10월에 네. 전국체전. 전국체전까지 잘하시고 오늘 두 분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슬슬 이제 피부과 얘기하다가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네. 다음에도 또 철팸 놀러 와주시고 우리 끝인사 함께하면서 두 분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철업 영철이랑 유진이랑 지희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